현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처럼, 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규직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5일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안 오실 줄 알고 간청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화문에 매번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그 연사를 제가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공병호 원장님을 모시지 않느냐. 공병호 박사를 모셔야만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핵심 요점을 딱딱 머리에 쏙쏙 집어넣어 주는데, 왜 와서 매번 뭐 똑같은 소리만 하고 지겹다. 그러니까 우리 공병호 박사님을 좀 모셔달라.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오시겠다. 그래서 광장에 오시는 대신에 이렇게 김문수 TV에 대신 나와주셨는데, 정말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주 애청자인데요. 옛날부터 이 유튜브 하시기 전에부터 우리 공병호 연구소장, 그리고 박사님, 그리고 정말 보통 박사도 아니고 한국 경제의 실물을 가장 잘 알면서도 또 라이스 대학, 아주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학교의 박사이시고 경제학 박사이시고, 또 연구 측면에서, 실물 현장 측면에서,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아주 정통하신데, 저술도 많으시고요. 요즘에는 저술 이상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서도 엄청난 그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에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경제를 불과 2년 8개월 만에 다 말아먹구나. 아니, 망하는 건 금방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심각하죠.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공병호 TV에서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9만 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네. 그 자영업자하고 그다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만 참가하는 그런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매출이 그 취임 초기에 비해서 2년 지난 2019년 말에 50% 이상 떨어지신 분이 73%예요. 그 다음에 20에서 50%까지 떨어지신 분이 17%. 그 다음에 이제 20% 미만 떨어지신 분이 7%. 나아진 분이 2%. 조금 올란 분이. 현상 유지가 1%니까 생각보다 실물 경제가 거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신년 회견에서 대통령 말씀은 부정적 의견은 징표는 많이 사라지고 긍정적 징표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앞으로 나아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투표를 하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 밑을 보면은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한 2,000명, 3,000명이 댓글 달았는데 그 댓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댓글을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보통 사람들 형편이 어떤가를 알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이까지 그냥 목이 찬거 있죠. 그 분노, 이뭐 어쩔 줄 모름. 그러니까 상당히 제 생각에는 실물 경제가 거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집권 4년 차지 않습니까? 4년 차니까, 그동안 실시했던 정책들을 잘 이렇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좀 수선을 해야 돼요. 근데 문 대통령이 고집이 굉장히 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정보가 입력되고 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입력이 수정 보완되는 작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문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언론들에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사실 자기가 볼 때는 뭐 자기가 인용한 그런 경제 통계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만 경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로버트 베로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거시경제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기자들이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인터뷰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짧은 네. 인터뷰. 인터뷰가 동아일보, 중앙일보네. 중앙일보 실장인데요. 로버트 베어 교수를 쫙 보니까 막 거의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맥을 짚었더구먼요. 네. 기자 묻더구먼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가 한국에 있는데 로버트 베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된다 이야기. 아, 한국은 정책 실패 때문에 오늘 어려워졌다. 야. 네. 정책 실패고 그 정책 중에 두 개만 고칠 수 있으면 반전시킬 수 있다. 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거였죠. 뭐죠? 네.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네. 두 번째는 주 52시간 근무제. 52시간.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양반 이야기는 간단해요. 네. 임금 올려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이론이 어디 있노, 야. 네. 그건 완전히 사회비 이론이다. 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로시간 줄여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 야. 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만 좀 이 정책 노선을 크게 선회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조금 이렇게 뭐 완전 치유는 안 되겠지만 또 좀 나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이제 문 대통령을 보면 참 이제 우리 지도자지 않습니까? 네. 지도자면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대기업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가들을 지금도 많이 만날 수 있죠. 네. 그럼 사업가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까 어제 저녁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네. 간밤에 생각해보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 다음날 새벽에도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이 인지구조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정보완이라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고 생활의 한 부분인데 네. 그 나라를 크게 관통하는 그런 정책이 그렇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 비중이 큰데 이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임금 수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뭐 사실 지금은 거의 파괴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자영업은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죠. 그러면 네. 자영업이 죽으면 그분들이 네. 이제 대출을 했을 테니까 네. 그분들이 생활 수준이 중산층은 중하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다 재정이 어떻게 다 부담해서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냐. 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경제 실물 경제는 제가 가치 판단을 넣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나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이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실물 경제는 거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네. 그것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청와대 경제팀과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다른 소위 이야기에서 관변을 떠난 사람들의 관점과 판단은 아주 다른 네. 극과 극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이 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20년도 깝깝한 거죠. 예, 그 지금은 이제 저는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요. 예. 우리 경제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공 박사님 오늘 이렇게 처음 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선거 운동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불과 9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바닥을 돌아다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바닥을 다니면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데 그거는 주로 자영업자들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정도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버리거나 뭐 아예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선거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골목에 자영업자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려요. 듣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는 듣기가 어려워요. 낮에 동네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피부로 안 왔죠.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가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꽤 높단 말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러냐 볼 때는 자영업자만 하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제로 수준이죠. 네,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런데 회사 다니는 제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아, 좋다는 거예요. 첫째, 봉급이 올라가고. 예. 두 번째, 그 윗사람들이 갑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 자른다는 거예요. 근무시간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시간 줄고 모든 면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최고 좋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그런데 뭐 지금 저 김재홍 씨가 하는 그런 길거리 여론조사 같은 경우 예. 보면 대개 한 20% 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표본이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수도권 단위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퍼져가는 걸 보면은 대개 실질적으로는 한 20%대 네. 많아야 30%대 초반 정도에 머물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리얼미터 같은 그런 관변 여론조사 결과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선거운동 뛰시는 분들이 그냥 다니면서 매일 체험할 것 같은데 체험하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직장 나가는 젊은이들은 못 만나고 예. 자영업이 대체로 연세가 높거나 동네에 미장원, 부동산, 또 재래시장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직장에 다니는 괜찮은 젊은이들의 좋은 직장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만나요. 예. 그래서 이게 여론이 약간 좀 편중이 있죠. 편중이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볼 때는 현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처럼 제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정규직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정규직들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본인들도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준조세 부담들이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네. 또 본인들도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읽어가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만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친인척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뭐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거지. 삼성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볼 때는 삼성에도 수원에 삼성 다니는 사람 많고 예. 수원, 화성, 그리고 용인, 신갈 그 공장이 세 개 있고 그 다음 평택에 있고 이런데 삼성 다니는 사람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 예. 정규직 젊은 사람들은 연봉이 뭐 엄청 억대씩 이래 되는 사람도 늘 찍으면 민주당 없이거든요. 그래서 김진표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거기서 롱런을 한 게 수원 영통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회장이 잡혀가니까 저 바로 집안 내가 삼성에 다녀요. 그 당시 이재용이 잡혀갔을 때 어떠냐 하면 아, 더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간섭도 없고 더 조심해서 무리한 뭐 쪼우기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아무 상관없고 전부 젊은이들이 오히려 좋다고 룰루랄라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조직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본능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편향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공무원들은 또 어떠냐? 공무원들도 요즘 일 안 한다 그래요. 워낙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 감옥 많이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오면 부당한 지시 오면 다 메모해놓고 연필로 다 적어놓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에 대한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하고 검찰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검찰을 막 날리면 검찰은 숫자가 전국에 해봐야 뭐 2,000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2,000명 정도니까. 경찰은 숫자가 많잖아요. 10, 한 2만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은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졌죠. 분위기가 아주 표정 관리 중이고 예. 검사는 막 죽기 살기로 반대예요. 예. 그럼 표는 어떻게 되느냐? 표는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소방관을 전부 국가직으로 했어요. 예. 이거 내가 볼 때는 소방관이 지나치게 지방직만 많고 국가직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다 국가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이 그 포퓰리즘 정책 네.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의 수렁에 본격적으로 빠뜨리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마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사가들이 역사책을 쓰면은 그 그리스의 파판들레오. 네. 그리스가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동안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5.2% 국가였거든요. 네. 전 세계 1등 2등하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사회당 정부가 집권한 것이 1981년이었거든요. 네. 1981년을 기점해가지고 파판드레오라는 그런
좌파 정치인이 집권하면서 이제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역할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정책을 보시게 되면 모든 정책은 뭐 검경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연동형 비례제나 그런 걸 모두 다 통과해가지고 일관된 거는 뭔가 하니까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무조건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효과가 있다. 나라가 뭐 골로 가든 관계없고 네. 표가 그렇게 그게 가장 전형적인 기본적으로 포퓰리스트 네. 대중 영합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가 말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말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인데 예. 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다. 예. 마두로가 나라를 완전히 거덜냈잖아요. 아무리 기름이 매장이 많든 뭐 토지가 비옥하든 뭐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파탄 났는데 그런데 계속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가보면은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인데 에바 페론 에비타 아직까지 그 신의 한복판에 보건성 이런 데 위에 그 아주 전광판으로 에바 페론의 그 네온사인을 가지고 계속 밤에도 비춰줄 정도로 완전히 나라를 거덜낸 사람인데 대중은 거기에 대해서 향수를 느껴요.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들이 가장 네.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들로 나누고 네. 항상 우리 편만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편하게 편익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나라가 거들이 났지만 마두로 화에서도 나라가 거들난 상태지만 나누어져가 싸우지 않습니까? 네. 뭐 대한민국은 그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겠냐?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포퓰리즘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방송에서 걱정이 많아요. 저는 한국은 기본적인 일본 사람들은 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네.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데 안 대한 의식이 없고 네. 원래 또 공자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퓰리즘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가지고 이제 쫙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그 그리스는 그래도 유럽 연합이 있으니까 뒤를 좀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견딜 수가 있었고, 네. 그다음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석유가 있었으니까 오래 그렇지. 견딜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무역을 그 남보다 값싸게 물건을 잘 못 만들면은 그러면은 금세 무역 수지가 적자가 생기고 경상 수지 적자가 생기고 대외 신용 문제가 발생하고 외자가 빠지고 금리가 치솟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한국이 반드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번에 오세훈 시장도 무상급식 이래가지고 걸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그때부터 포퓰리즘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해서, 그 절대 그거 가지고 직을 걸면 안 된다. 그런데 오 시장이 그때 걸어가지고 박원순이한테 자리 뺏겼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억수 잘못한 거죠. 아, 근데 박원순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덮어주기 시작해요. 뭐 계속 청년수당부터 뭐 다 퍼줘. 그러니까 도로도 안 닦고 저 다리도 한강에 다리 놓던 것도 다 수돕시키고 저 동부간선도로 이런 모든 공사는 다 수돕시켜버리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나눠주는 기만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워낙 98%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돈 나눠주니까 다 좋아가 이 밑에 골목까지 조직이 다 생깁니다. 근데 이게 3선을 했어요. 서울시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표를 구하는 데는 최고죠. 그러니까 이래야 되니까 이거 이제 박원순이가 서울시하고 이재명이가 경기도 하던 걸 가지고 이제는 문재인이가 전국적으로 이 포퓰리즘을 확산하고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의 그냥 네. 유력한 대선 후보자든 대부분 다 포퓰리즘 성격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포퓰리스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이걸 뿌려대고 내년 예산도 513조나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조기 집행해서 4월 전에 막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 표를 사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말씀은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통상 보면은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는데 기업도 가동률이 제가
어제도 울산 갔다 왔는데 울산도 가동률이 형편없고요. 두 울경이 다 힘들죠. 예, 대구도 가동률이 낮고 여기 서울엔 뭐 남동공단 또 시와마늘공단 다 이 가동률이 낮아요. 적은 데는 뭐 40%에서 많아봐야 60 정도. 이렇게 형편없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쉬는 사람한테 요즘에 뭐 실업수당을 많이 준다면 실업수당 타려고 그냥 미어 터지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긴축 정책을 하자. 공무원을 늘리지 마라. 뭐 너무 우리는 계속 이런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100년 대기를 생각해서 우리 공박사님이나 저나 자유한국당 여기서는 바른 소리를 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서민을 위해서 부자세를 거두고 토지도 추미애처럼 토지도 국유화 시켜버리고 박원순처럼 토지 국유화 시키고 아 이런 거를 표가 된다는 거죠. 표가 되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그 포퓰리즘이 이 꽃을 피우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 좋은 박사님 내놔야지. 아니 그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달콤하지만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하지만 좀 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도 생각하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이 포퓰리즘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겠냐? 굉장히 걱정이에요.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나는 막 반대했거든 그때요.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대통령 경선을 우리 당내에서 했는데 저는 절대 경제민주화 이건 안 된다. 저는 옳은 소리 한다고 빡빡 우겼는데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고 인기도 없지만 완전히 떨어져서 2등은 했는데 소용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보니까 이거 선거는 당선됐는데 그다음에 조금 덜 하니까, 경제민주화 덜 하니까, 예. 포퓰리즘을 덜 하니까 탄핵받아가 결국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 사가들이 이렇게 다음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포퓰리즘이 출발점을 저는 2011년도에 무상급식 서울시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들 특히 그런 대기업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지금 내리는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인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구나. 그런데 시대 정신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단어가 이제 무상이라는 것이 무상의료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뭐 무상수당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때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정치인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실수로 안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을 읽고 그게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네. 무임성자가 시대 정신이에요. 예, 공짜죠. 공짜. 예, 그냥 무임성자. 예. 그냥 공짜. 예. 예, 그러니까 뭐 수익자 부담 원칙 이런 거 주장하면은 안 돼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그런 분들도 예. 약간 정도가 좀 덜하지만 시대 정신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들난단 말이죠. 나라가 거들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뭐 그렇게 네. 보거든요. 예. 이거를 가는 거를 예. 속도는 좀 늦출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학자 출신이니까 옳은 길 그다음에 정돈한 것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폭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수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 당장이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광풍이라는 부분들이 불어닥칠 것이고 그것이 총선에서도 아마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는 이제 다가왔는데 이 선거에 또 우리가 이겨야 이 포퓰리즘 막을 수 정책이나 있는 거죠. 그 관련 법을 막아줄 수 있는데 지금 선거에도 계속 주는 걸 우리가 나서서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포퓰리즘을 반대하려면 그 왜 너무
의료보험도 MRI도 그냥 다 보조해준다. 그냥 뭐 이빨 뭐 보철부터 시작해서 각종 성형도 뭐 중요한 거는 다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준다. 이렇게 계속 퍼주기 작전을 가고 경로당 같은데도 난방비? 난방비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노령연금?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계속 올려줄게요. 그래서 특히 취약층, 노인, 장애인,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아주 저소득층, 실업자들, 이 취약층이 특히 이 포퓰리즘에 잘 먹혀 들어가요. 잘 막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표를 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신 분들이 알 바가 아니고, 당장 표를 사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은 그 시대 정신을 잘 읽은 거죠. 예,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은, 모든 정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지는 거 아니까,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모두 초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좌파 정권들이 장기 집권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예. 4월 15일 날 만일에 지금 같은 구도로 이 범여권 세력들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 이 포퓰리즘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광풍이라는 것이 2022년도 대선까지 지금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사람들은 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단 받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권리가 되거든. 네. 그 다음부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면 2022년까지 계속 그런 정책이 갈 건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러면 4월 15일 날 표를 어디에 던져야 되냐? 제정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제 생각은 당연히 반포퓰리스트 정당이나 정치지도단계 표를 던져야 되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30대나 40대 어머니들 계시면은 진짜 정신 똑바로 챙겨야 됩니다. 포퓰리스트로 가면 나라가 있죠. 그냥 지금 그리스 보면 돼요. 실업률이 30% 40% 올라가자면 청년들이 잡을 구할 수 없죠. 연금 유지되겠습니까? 연금 70% 막 50% 깎지 않습니까? 그래 근총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사람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가면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워지는가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해야 되고 이제 선거판에 뛰시는 분들은 예. 저쪽이 100 하면 이쪽은 50 정도 해가지고 과장 저쪽이 100 하면 우리는 110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표가 표 얻는데 도움 되시면 또 그렇게 하는 거 참 보통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일단은 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예. 이번에 브레이크 안 잡으니까 이 보시죠. 예. 이번에 참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1월 13일 날 아마 통험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깊어서 통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르헨티나 가서 물어봤어요. 예. 아르헨티나 그래 이게 지금 이 좋은 나라, 이 비옥한 땅에 석유도 펑펑 쏟아지고, 목축, 농업 다 잘 때는 엄청나게 이 좋은 땅에 어떻게 이, 뭐, 페론 같은 이런 사람은 다 나라 망친 사람 아니냐, 내 이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도 이 페론주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민들이 생활이 그래 빡빡하지 않게 약간 이래도 나아졌다는 거예요. 바닥의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인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들 뭐 해고되거나 잘려도 각종 실업보험이든지 수당이든지 다른 사회보장정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죽기 살기로 뭐 애달프게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에 조금 생활 수준이 유럽보다 떨어졌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편한 맛에 옛날에 공무원들이 편한 맛에 공무원 민간기업에는 그냥 달달달달 뽑으니까 밤새고 뭐 업적 과업을 주어진 시간에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편한 맛이야. 이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보니까 이 포퓰리즘 국가가 편한 맛이야. 그런데 뭐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뭐 비옥한 목축도 있고 무슨 뭐 당도 넣고 하니까
그럭저럭 건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겨울에 또 춥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나라는 무역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 딱한 게 뭔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정도가 있는가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역국가라는 거, 무역. 무역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국가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리스 좋다, 베네수엘라 좋다, 아르헨티나 좋다, 그 나라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은 우리는 당장 무역이 스톱이 되고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은 땔감을 구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안 갈 겁니다. 화끈하게 하고 화끈하게 주지 않겠죠 뭐. 어제 근데 울산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울산이 원래 전국 1등 하다가 요즘에 현대 중공업, 조선소라든지 뭐 자동차도 과거보다 시들시들하고 전체적으로 울산 인구가 줄고 특히 중공업 있는 동구 같은 데는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있기 때문에 쭉 들어보면 울산 경제가 아주 침체 속인데 여기에 현대 중공업 노조는 더 세게 또 빡세게 또 싸우는 겁니다. 상경투쟁도 하고 거기서 막 본사 막 습격투쟁 온갖 투쟁을 하는. 그럼 이러면 이럴수록 더 거기 정몽준 더 떠나고 싶지. 거기 뭐 계속 싸우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완전히 망해갖고 뭐 산업은행 이런 데 관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망하지는 않았거든. 감축은 수천 명 했지만.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은 그나마 다행 아니냐, 내가 이러니까. 아, 그거 싫다는 거 인수하지 말고, 자기들끼리만 이게 하면 되고. 또 인수했기 때문에 본사가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또 인원도 또 오히려 서울로 옮겨보고 나면 울산 경제가 안 좋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울산을 지금 살리는 길은 딴 것도 없고, 강성노조, 민노총. 정신 좀 차려야 된다. 노사가 협조를 해야 살지. 그럼 사용자 다 때려가지고 노동해방 이래가지고 다 없애고 그걸 국유화 또는 뭐 공유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럼 정몽주 쫓아내고 그러면 그럼 그 기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뭐 베네수엘라가 한 게 다 고급 간부들 다 석유회사에서 다 쫓아내고 했는데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안산 여기는 보면 안산 같은 데 공장 많은데 포항도 어렵죠. 군산. 구미도 어렵죠. 창원도 어렵죠. 거제도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저는 참,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저는 강의 때문에 이제 뭐, 구미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런 데를 가보면 그게 구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을 그게 이 확장해서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창원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이, 울산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이 그게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곧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많이 못 느끼는가 봐요. 아침에 이제 한참 작업을 하는데 알고 지내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시던 이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미국 회사도 두 개 사고 영국 회사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대요. 기분이 그냥 그분이 올해 70대 중반인데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할 정도 되면 그 억수로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확실히 안 좋고 어떻든 주변에 보면 다 떠날 생각밖에 안 한다. 야. 떠날 생각밖에. 얼마 전에 떠난 사람이 한 사람 저한테 제 이제 그 사람 염색 공장을 대구 염색 염색 공장을 하다가 그 염색 공장이 한 250억 줄 테니까 팔아라는 건 안 팔고 조금 있으니까 180억을 주고 팔아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 갔다 온 다음에 1년 뒤에 돌아와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게 그 자기한테 인수받았던 사람이 이제 180억에 팔았는데 150억에 팔라고 해도 안 팔리는 거지. 안 팔리는 거지. 전부 더 떨어져.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180억 받고 베트남 갔는데 요즘 그 재산이 한 300억 넘었다. 그러니까, 이야, 베트남 잘 갔다. 내가 좀 더 늦었으면, 좀 더 빨리 갔으면 더 좋았는데. 그 타이밍이. 그나마. 늦었지만은 그나마 내가 베트남 가서 지금보다 덜 망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생산기지 이동하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40대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막 시장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 실업급여가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을 뛰잖아. 그 나중에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야.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기업이 탈출하고 네. 자본이 탈출하고 그럼 여기 남은 노동자 강성노조든 뭐 그거야 일반 영세 노동자든 간에 다 그러면 놀게 되는데 그뭐 먹고 살 거냐. 야.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정부에서 또 그냥 잘 이렇게 자기들한테 실업수당 준다는 사람 네. 그다음에 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늘려준다는 사람, 공무원 많이 뽑겠다는 정당 이런 거 찾아가지고 찍어가. 그 얼마나 가겠냐. 점점 이게 악순환으로 점점 물고 물어서 나라가 계속 가라앉는데 예. 이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참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논리적인 게 좀 부족하잖아요. 네. 결과가 나오면 이 원인이 뭔지를 따져가지고 이 원인하고 결과를 놓고 아, 이 결과를 좀 낫게 하려면 원인을 이걸 고쳐야겠다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막 빡빡 세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한번 보시죠.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 왜 어려워졌냐 그럼 요모조모를 따지는데 이것도 절대 객관적으로 안 따져볼 거란 이야기죠. 네. 그냥 어려워졌는데 그냥 이데올로기에 눈이 따라가지고 저놈 때문에 어려워졌고 저놈 때문에 어려워졌대. 분명히 내가 볼 땐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포퓰리즘의 수령이 깊어져가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는 상황이 되면은 스스로 원위치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땐 진통을 겪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죠.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식이고 신동빈이 구속식이고 조양호 죽고 이러면 아 잘한다. 역시 문재인이가 제대로 한다. 저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공병호 박사님 하시는 그 정말 똑 떨어지게 제가 볼 땐 딱 제 생각하고 같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그게 올바른 생각이니까. 아니, 올바른데 저는 올바르다고 해서 그 올바른 생각인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 그 보는 사람이 수십만, 50만, 60만, 70만, 100만 막 올라가요. 그거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100만 해봤자 지금 KBS 저 완전히 가짜 뉴스 국영 가짜 뉴스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하는 거는 공병호 TV보다 뭐 최소한 10배씩 안 보겠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 MBC, SBS 전부 가짜 뉴스를 대량 생산해가 돌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먹고 국민들이 점점 앞편에 취하듯이 취하고 그렇죠. 공병호 한 번씩 이렇게 공병호 TV 보고 정신 좀 차리다가 아 또 KBS 이거 앞편 먹고 또 뿅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그 이제 뭐 여론을 이제 조작을 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뭐 엉터리를 해가지고 계속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정부가 뭐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어떻든 형태든 간에 장기 집권을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공중파라든지 뭐 지상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참 내가 볼 때는 야, 이 양반들이 진짜 이 양반들의 어떤 벽을 넘어서는 거가 정말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국민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그런 예지력이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걱정이 사실 앞서죠. 예. 저도 걱정이 많은데 자 여기서 내가 우리 공 박사님한테 하나 말씀을 물어볼게요. 자 저는 자유한국당 현재도 당원이에요. 자유한국당에 제가 26년째 있는데 1994년 3월 8일부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94년이시구나. 예. 제가 계속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문제가 뭐냐? 계속 중도로 가거든요. 중도로. 중도의 표가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앉아서 투쟁하니까 정황원 목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극우 세력, 극단적 투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표 없다. 우리는 아예 빼버리고 저 뛰쳐나갔던 중도론자라 해가지고 유승민이 뭐 안철수 아 그쪽 떡이 크다. 우리는 집토끼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집토끼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뭐 끼워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 공천위원장을 뽑는데 국민이 뽑자 이래가지고 받아보면 제가 1등을 해버렸어. 그런데 김문수는 안 된다. 결론이. 왜?
김문수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극우니까 지금 김문수가 하면 또 다 날린다. 저는 뭐 과감하게 여의도에 있던 사람들 날리고 신인들 우리 공병호 박사라든지 새롭고 참신하고 실력 있는 사람 제대로 문재인하고 싸울 사람 표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내가 싹 뽑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일대 혁신해야 된다는 게 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이제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되면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현역 중에 중진들은 아 김문수가 안 돼. 저거는 오면 피바람이나 저거는 완전 강성이야.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사람들은 유승민이처럼 탄핵했던 사람, 하태경이 같은 사람 이렇게 탄핵하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흠이 많은 사람은 남의 흠을 잘 또 용인하고 받아들여줘요. 포용력이 넓어. 우리는 저 자신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이 정치를 한번 혁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중도로 가서 그러면 과연 문재인이하고 싸울 사람, 주사파하고 싸울 사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뿌리 뽑고 마침내 김정은이를 뿌리 뽑아내는 것.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남은 목표예요. 근데 이럴 사람들을 전열을 정비해서 부대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하자.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는 아직 극우로 몰려가지고 더 입지가 좁아진다. 두 가지 안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든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적당한 성정 정도의 그런 개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데. 엄청난 그런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감동이 좀 있어야 그 다음에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 중에서도 조금 용퇴하신 분들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젊은 분들을 수혈하는 그런 소위 과감한 혁신 운동이 내부에서 일어나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중도도 잡아야 되니까 네. 중도도 잡아야 되니까 소위 그 상당히 우익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도 포함돼야 되지만 어떤 레프트 쪽, 좌익 쪽이 아닌 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연대나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아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과감한 핵심과 동시에 외연을 좀 확장해가는 것은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또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굉장한 차이가 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너무 혁신한다고 해버리면은 중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 네. 그것도 너무 중도로 가는 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중도로 간다 해가지고 이쪽 다 빼고 나면 그럼 그동안 제가 볼 때는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탄핵 이전부터 3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광장에 모여서 싸우는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치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엄청난 그 투쟁과 이런 것들을 나라 걱정을 해온 사람인데 이건 아예 그 우다 이래가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누가 싸우냐? 그분들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힘을 모아야겠죠. 힘을 아니, 모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유승민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네.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면 좌익 하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있냐 이야기예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그냥 분열돼 가지고 네. 각각 쪼가리쪼가리해서 싸우면 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라. 이제 큰 적을 앞에 두고 좀 못마땅하지만 힘을 모으는 게 좋겠냐. 그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좌파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힘을 모은다는 게 이제 뭐냐. 여기에 이제 상당한 그 예를 들면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을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이하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 제대로 싸우는 거냐. 뭐 저는 탄핵은 문재인을 도와준 이적 행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탄핵을 한 사람들이 반 문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을 통해서 문재인 덕보여준 거지 뭐 문재인을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길을 닦아준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이쪽을 보고, 탄핵 반대했던 세력이 당 해체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오히려 이야기하지 말라. 탄핵 이슈가 워낙 이렇게, 역사적인 뜨겁기 때문에, 예, 참, 어려워요. 그, 정오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강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이런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만 좀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분노라든지 정오감이란 이런 거가 너무나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참 저 수습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로 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봤던 것처럼 그런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표에서는 이겼지만 권력은 그쪽에 잡는 쪽이 나겠죠. 그걸 원하냐 이야기죠. 네. 하여튼 그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저는 그렇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워낙 그 적치야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난 한 3년을 겪어보면서 어떻든 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기 위해서는 소위 이야기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의견들이 다 나누지신 것 같아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경제관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노선은 그 사람 보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흐릿하죠. 그건? 흐릿하고. 예, 그분 자체가 나는 이렇게 뭐 연배가 다 동년배니까 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가로 입문할 때는 정치 철학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중간마다 적을 이롭게 하거나 중간중간마다 모호하거나 주춤거리는 것은 정치 철학이나 노선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치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뭘 추구한다.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모호한 게 그게 요즘에 오히려 외연 확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오히려 중도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안철수도 나왔거든요. 예. 아, 그래서 안철수로 하면은 중도표를 먹을 수 있으니까 확장력이 있다. 실제로 그때는 별 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 그 당시는 이제 많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환상들도 많이 유권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이야 뭐 이 다 까발기진 상태니까 네. 그렇게 환상을 가지신 분은 뭐 없을 거로 그렇게 보는데 아, 그, 제 양반이 갖고 있는 실력이 뭐고 제 양반이 실제가 뭐고 이런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상태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의 이 경제적인 상황 또 경제적 이슈를 들고 나와야 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럼 경제를 쟤들은 맞아 경제야.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왕창 늘려가 날치기 예산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기 집행 4월 15일 이전에 막 풀어. 골목마다 막 풀어먹여. 특히 취약층이니까 많이 먹여.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복지라는 이런 말이야. 예.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안 돼요. 그거는 너무 팽창 예산이요. 그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조기 집행도 좀 무리해서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발목 잡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미 돈을 갖고 집행하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다만 그동안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본인들이 만들어낸 소위 이야기에서 엄청난 실정의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알게,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게 저 양반들이 뭘 망쳤는지 원전을 망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수출 전선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은 또 스토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어떤 우리가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네. 네. 하여튼 이 상당히 지금 현재 총선과 관련해서 경제 문제나 각종 정치적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다가 또 각 당이나 각 세력을 통합해내는 이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언론 환경이 또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부족해요. 다만 하나 희망이 있다면은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워낙 그냥 무지막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을 팔다리 뭐 털까지 다 뽑아버리니까 이거 보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래 느끼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쪼달리고 세금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데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 항상 집권하지 않는 측에서는 선거를 치르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고 그러나 방송 환경들이 다 장악됐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죠. 다만 문제는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희생과 헌신이니까 어쨌든 그 전열을 좀 정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여튼 우리 공병호 박사 같은 분이 이 정치권에 여러 가지 혼미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는 정치 전면으로 많이 좀 나오셔서 대중들과 직접 대화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지만 정치권에도 저는 많은 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집니다. 예,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예, 나라가 잘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이 좀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바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좀 자주 모시고 싶은데 너무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